서리태 콩이고요. 여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여기 뚝에다 심은 건데, 그냥 제가 뭐 밭이 없어서 뚝에다 심은 건 아니고요. 그냥 서리태 콩은 뚝에서도 잘 커요. 이래서 공간만 있으면 뚝 같은 데서도 잘 크니까, 그뭐 밭이 없어서 심은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심어봤습니다. 뚝에다가. 이제 서리태 콩이 지금 뭐 보니까 한 30, 20cm, 25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. 한이 정도, 한 50cm 정도 자라면요, 50cm 정도 자라면 이제 순을 한번 쳐줄 겁니다. 그래야지 콩이 많이 열려요. 거기서 이제 겨순이 나와가지고 순을 쳐주면은 그래야지 이제 콩이 많이 열리는데, 일단은 영양제를 줄 거예요. 영양제를 줘서 뚝에다 심었으니까, 일단은 딴 풀보다 먼저 자라서, 얘가 좀 주변에 좀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. 응달지게 해가지고 풀못 자라게. 그 다음에 자라면은 이제 앞으로 한뭐한 20일 정도 자라면은 이제 순 쳐주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서리 오기냐. 여기는 뭐 추운 지역이라 조금 일찍 심었어요. 제가 한딴 데보다 한 열흘 정도 일찍 심은 것 같아요. 추위가 한 열흘 정도 일찍, 뭐 15일 정도, 열흘 정도 일찍 오니까 제가 일찍 심었습니다. 영양제 이제 주겠습니다. 이렇게 주면 되고요. 이 고추는 지금 여기다 20주 심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안 자라고 있거든요. 굉장히 작아요. 이거는 제가 탄저병 그덜 걸릴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영양제 투입하고 뭐 해서 지금 저 실험 결과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. 뭐 농사 많이 짓진 않는데 그래도 이게 재밌습니다. 이렇게 이것도 역시 영양제 주겠습니다. 지금 제가. 이 영양제도 제가 만든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아직 이제 공개를 안 하는데, 직파 이렇게 뿌려줘요, 바로. 비료 같은 거 이렇게 뿌려주면 죽습니다. 고추 옆에다 바로 뿌려주면 죽어요. 이거는 1년 숙성시킨 거예요. 이제 콩마저 주고 이게 어느 정도 깊게 자랄 때까지, 뿌리 장악할 때까지 관리 잘 해줘야 돼요. 이제 이거 주고 나면은 한 20일 있으면 엄청나게 자랍니다. 이게 거름이 없어서 지금 누리끼리 해요, 누리끼리. 그렇게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진 않는데요. 느리끼리 해요. 이제 시큼해집니다, 이제 이거. 이거 서리태 콩 여기다 심으니까, 심었는데, 어떤 분이 여기다 심으면 새가 안 먹냐 그러는데, 새가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습니까? 안 먹어요, 새. 싹둑에 묻었는데, 새가 무슨. 여기 새 엄청나게 많은데 비둘기고 뭐고 안 먹어요. 가장 돈 조금 들어가는 거로 영양제 만드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이거 잘 되면은 공개할 겁니다. 영양제도 뭐 비싸가지고요. 이거 한번 뿌리는데, 고추 300주 주는데, 돈 3,000원 들어가요, 3,000원.
다 준 것 같네요. 다 아주 좋고요. 여기도 저쪽 뚝에도 서리태 콩 이렇게 심었지만요. 여기도 그냥 여기다 그냥 심었어요. 여기 안 심으면 풀 너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저쪽엔 관리 못 해가지고 저 꼴이에요. 근데 여기다가도 심었어요. 또 농사 안 지면 또 뭐라 그래요. 그래가지고 여기도 심었는데, 제가 지금 오늘 영양제 줬고요. 앞으로 20일 정도, 한 달 정도, 이 정도 있다가 순 쳐줄 때, 그때 다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. 서리태 콩은 반드시 순을 쳐줘야 돼요. 그때 순 쳐주는 거 해가지고, 그래야지 다수확할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제가 순 칠 때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. 많이 성장한 거랑 그것도 좀 볼 수 있고요. 제가 한번 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. 서리태 콩이랑 탄저병 제가 지금 실험하는 거 고추 그거랑 해가지고 영상 올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